내 돌은 아이돌일까 도라이일까? 국내 최초 아이돌아이 쇼 정식으로 오늘의 주인공은요 3세대 키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How love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하! 조용히 하세요. 마마무의 미트뽀 역사를 이어갈 보랏빛 그룹 퍼플키스입니다. 마마무의 미트뽀 역사를 이어갈 그룹 퍼플키스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저희가 RBW 아~ 네, 신인 걸그룹이기 때문이에요. 예~ 본영이 형!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본영이 형이랑은 제가 뭐 막역한 사이죠. 네. 약간 익살스럽게. 아니, 네. 저는... 네, 지금 한창 바쁠 시기에 정식을에 찾아오셨는데 의뢰 사항이 뭡니까? 저희 그룹은 리더가 없어요. 어? 정말 이런 그룹이 흔치 않은데 네. 이번 활동 때는 좀 특별하게 정식 의뢰를 통해서 리더를 뽑아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의뢰를 했습니다. 데뷔 전에 딱 뽑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너는 뭐 없어? 아, 그러면... 있었는데? 아니, 원래 없었어. 그냥 원래 없었어. 너는 그냥 없어. 아, 원래 없었어. 너 그냥 없어. 확실히 중구난방이야. 맞아요. 네. 정돈이 안 돼 있고 맞아요. 없다는 얘기를 7명이 하네.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 정식으로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또 요즘 핫하다는 그 프로그램의 코인에도 같이 탑승을 하려고 하거든요. 엠넷의 스트릿 우먼 파이트가 있다면 SBS에는 정식 의뢰가 있습니다. 퍼플키스의 공식 리더 자리를 오늘 결판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는 법을 모르는 여자들의 싸움. 이 싸움의 주인공은 Born to be Fighter 퍼플키스. 오늘 퍼플키스의 리더가 결정됩니다. 레이! 파이트! 영한 에너지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 야! 탁 튀는 건 없다? 좀 세네. 숨 막힌다.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조다니엘입니다. 네. 참 리더라면 어떠한 유혹의 상황이 밀려와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겠죠. 스트릿 돌 파이트 첫 번째 스테이지 흥 참기 대결. 제가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멤버는 알았어. 첫 번째 참가자 막내 수환 씨입니다. 벌써 참을 생각 없어 보이는데? 스트릿 돌파이트 컨셉은 미안해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뭐 컨셉 상황이 이렇게 한번 가자. 아, 어떡해. 골라보시지? 과연? 뭐지? 난리였네. 제가 이길 수 있는 댄서는 채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인하면 채아웃 못하는 채인이에요. 오, 인앤아웃. 잘한다, 잘한다. 영한 에너지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나빠! 숙대라 이거야? 언니들이 막 지금 다 같이 화가 났어. 너 만나러 나랑 동갑이야! 자, 평소 두 분이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멘트를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과몰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흥 참기 배틀 음악 주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 Show me what you can! 자, 에! Yes! You face! 수환 씨랑 채인 씨가 오늘 꽁트를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담겼나요 카메라에? 카드 오픈. 와. 하이, I'm Yuki. 오 마이 갓. 오, 또 특이한 스타일이. 그쵸. 이길 수 있는 멤버를 골라 주시죠. 어허.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랬자. 내가 이길 수 있는 멤버는? 이랬짱. 오, 컴온.
각오를 좀 들어볼게요. 유키짱. 난 지지 않아. 오! 지가? 오! 래퍼 스웩! 저는 생각보다 퍼플키스에서 이상적인 멤버이니까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오, 싸운다, 싸운다. 잠깐, 이거 패배 아닌가요? 아주 소리 안 나왔잖아요. 너무, 지금, 너무 흥에 넘쳤는데 지금 패배 아니야? 아니에요, 아직. 렛츠 고! 내가 어떤 연이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시에 시작한 것 같은데. 여기 카드 서브. 6회승, 6회승. 아, 6회승으로 각오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냥 빨리 시작하죠. 주시죠. Anis, let's go. I think you're really cool. 나와 똑같아. 내 마음 잘 알아. 대결로는 리더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흥을 주체할 수가 없고. 아, 더워. 사실 여기가 이렇게 뭐 더운 편은 아닌데 열기가. 핫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진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대결은 두뇌 배틀이라고. 이 멤버가 좀 두뇌 회전이 빠른 것 같다. 아이디어 같은 부분에서는 수환이도 도시 언니 바짝바짝한 아이디어가 생활적인 부분에서 채인이 구원 언니도 그렇고 최우입니다. 언니와 그리고... 유키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지은 언니와 유키는 진짜 귀여워요. 저... 정말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운 거. 아, 나도 귀여운 거 좋아. 나도 귀여운 거 하는. 혹수환 씨는 어때요? 반짝반짝한 편인가요? 저는 반짝반짝하다 못해 약간 돌아버렸다. 이 돌려줄까? 한 바퀴 돌릴게요. 그거는 스트릿 돌파이트 스테이지 2. 마법! 정확한 직업이 무엇인가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십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시리 노마가. 오 마이 갓. 도시대 고은의 대결. Let's go.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분이시. 어떤 종류의 직업을 하는? 오 예리해. 잘 못 맞추게 이렇게 조용해. 전문 직업이 있으신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정확한 직업이 무엇인가요? 음식. 음식? 직업이? 이분이 이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죄송합니다. 자 이기고 싶어서. 이름이 음식이랑 그건 아니야. 활약을 하고 계신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똑부러지는 질문이었어요. 사람을 상담해주고 사람을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오은영 박사님. 쇼성. 이기고 싶어가지고. 와. 이래 씨는 흥을 주체할 수가 없네. 제가 이길 수 있는 멤버는요? 이채인 더 나와. 여자이십니까? 남자이십니까? 여자이십니까?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십니까? 맞군요. 어떻게 채인 더 나와? 야, 채인아 말리지 마. 실패!
지금 점수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죠.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하면서 리더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의 공식으로 지금 산출하고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해가지고. 귀여워. 아, 왜 이렇게 귀여워. 이분의 직업을 정확하게 서술해 주세요. 이사장님인가? 김? 이사장님? 다르던 거 아니야? 나이대가 몇 살인가? 중년? 소속되어 있는 음악 관련 학교에. 음악 관련 학교? 제가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많이 하는 말을 하나씩만. 오, 이거. 시작. 최고예요. 네? 어? 어? 아닌가? 아! 알았어? 알았어? 백종원 선생님. 정답! 제일 많이 하는 말? 야! 천서진 이사장님이세요. 연별아! 자, SBS의 심장 등촌동 공개홀에서 퍼플키스의 리더를 뽑고 있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예스. 이 곡, 내 곡, 저 곡, 내 곡, 네 곡, 내 곡, 저 곡.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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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태연의 4개였는데 기타 연주를 하는 거였죠? 아! 기타! Give you the world 너만이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우후 우후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우후 우후 와 전략적이었다고 봐요. 소녀시대 리더였던 태연 씨를 떠올리게 만들면서 리더로서의 본인의 매력을 어필했다. 정확하십니다. 어? 뭐야? 두 번째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뭐지? 빠르게 가요. 도시락 빠르게 가요. 도시락 빠르게 가요. 춤을 추는 거였는데요.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려. 리더의 어떤 그 갈망을 드러낸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저지스 주세요. 노래인가요? 춤인가요? 춤이었습니다. 춤이요. 춤이요. 사랑이 자랑. 사랑이 자랑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안아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우리 막내가 가창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약간 느낌 있는 스타일이네요. 느낌 있는 스타일. 아직 마이크를 잡지 못한 멤버들은 초조하게 손가락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곡, 저 곡, 내 곡, 네 곡, 우리의 곡, 내 곡 주십시오. 오우, 빨라요. 약간 각기 쪼개신 것 같아요. 댄서 리더를 꿈꾸는 무대였습니다. 조지스 뮤직 오픈. 뭐야? 어? 뭐야? 잔디뿌리 잔디뿌리. 선배 립스야 갈게요. 이은진 선배님 인스타그램. 문제야, 자 이번 미션은 문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기.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자 다음 노래 주세요. 오, 힙합, 힙합. 몰라요. 힙합. 이게 하나 뭐야? 아, 이거. 에이. 에이. K-O-U-K. K-O-U-K. Yeah, cool. Brand new white shoes, match great clubs. Necktie 다시 입어 나가 trapped up. No makeup spell, all I got to take out. You ain't too one, I can't stop at your neck, girl. 나도 가야 돼, yeah, you should know that. 저 마우스 잡아 구기는 오게. 손수로 독서만 make you know it. Ball boy처럼 마이크에서 bowling, huh? Elevator, woo! 자, 뭐 일곱 번의 기회를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넘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지스 뮤직 오픈. 오, 선수 뭐야? 언니가 따로 언니가 노래. 네, 그렇죠.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그냥 네 생각이 났어 어떻게 지내니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조금 힘든 하루였어 너의 목소리 그냥 듣고 싶었어 정말 그게 다야 스트리트 돌파이터 리더 자리를 건 오늘 승부 어떠셨나요? 아, 도시 씨. 네. 아 저는 실패. 승희 씨 어땠습니까? 치열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수환 씨 어땠습니까? 아 아무래도 제가 이거지 않나. 수환 씨는 급하게 간파하셨네요. 수환 씨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지스. 어 저지스. 아! 저지스의 카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충격적인 결과. 오 왜요 왜요 왜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 후에 발표합니다. 오늘 퍼프키스의 리더가 결정됩니다. 레이!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퍼플키스의 리더는 바로! 바로! 7명 전부입니다! 이 배틀은 퍼플키스에게 특정한 한 명의 리더가 필요 없는 게 증명이 되는 그런 배틀이었다. 27명의 스텝 모두가 7명 전부라고 적어서네요. 아, 새 앨범 활동에 대한 각오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6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희 좀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퍼플키스의 좀비 기억해 주시고 승희 씨, 플로리 삼행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풀! 플로리드! 로! 로리들도 알지? 리! 리더는 필요 없다는 거. 아~ 깔끔하다! 정식으로 해! 3번! 로! 우리가 정말 아직 안 끝난 거야? 로라고 했는데 계속 이어가 보세요. 네, 해보세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고 리! 사랑해! 이거지! 복권을 뽑을 뻔했어.